조우상봉, 해후재회 이 모든 단어들이 만남을 뜻하는 말이죠. 이 중에서 여러분과 예수님의 만남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단어가 있을까요? 저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충격과 감동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무화과나무 아래서 했을까요? 그럼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관으로 가시죠. 일관 루트관을 맡은 이주연, 유성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받아봤는데요. 우리 함께 사연 들으러 가보실까요?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보도록 할까요? 저희 교회 땡땡땡 집사님 사연입니다. 레베요. 독일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한국 사람을 거의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레베에서 누가 한국 사람이세요? 하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였냐면요, 한마음교회 집사님이셨어요. 도를 아십니까?도 아니고 참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사님을 제게 보내신 것 같아요. 독일 땅에서 한국 사람은 절대 안 만나고 살겠다, 고집스럽게 절대로 교회는 안 다닐 거다, 그렇게 강팍한 마음이었던 저를 예수님께서는 그런 신기한 만남으로 준비하셨나 봐요. 예기치 않았던 조우,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은 랩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는군요. 네, 그런 것 그럼 같아요. 다른 사연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땡땡 형제의 사연입니다. 저는 현재 독일에 혼자 살고 있어요. 1년쯤 됐고요. 지난 부활절에요. 독일은 부활절 휴가가 길잖아요. 오랜만에 연휴인데 집에 혼자 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를 따라서 한마음교회 나오게 되었어요. 그 후로도 주일에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계속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예배 중에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날이 더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성령 세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장소는 아마 수련회가 아닐까 싶어요. 찬양을 하고 그룹 모임을 하면서 정말 뜨겁게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느꼈거든요. 그냥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왔던 성전이 지금은 참 좋아요. 특히 예배 후에 순모임 나눔도 너무 좋고요. 저희 순장님도 저처럼 예수님을 늦게 만난 분이라서 저의 이야기에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저를 잘 이해해주시고 순원들도 저의 질문에 너무 잘 대답을 찾아주고요. 덕분에 설교 말씀이 마음에 쏙쏙 박힙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주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그 형제님 이야기 들으니까 청년부 수련회 엄청 뜨거웠던 것 같은데요? 다음 사연은 청년 자매의 성도의 사연입니다. 저는 제 열심으로만 잘하려다 늘 안 되고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의 진로를 다른 쪽으로 바꾸려고 했던 어느 날이었어요.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일이 잘 풀리는데 신이라는 존재가 진짜 있나? 하는 생각이 훅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만난 장소, 거긴 한국 학교일까요? 거기서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께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 아주 조금씩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때부터 조금씩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음교회에 등록을 하고 새가족팀에서 받은 묵상집으로 묵상을 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한 번도 교회에 다닌 적이 없어서 말씀 읽기조차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 예쁘게 보신 것 같아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는 걸요. 그때 묵상집 내용이 시편이었는데 환난 중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보셨고 언제나 함께 하셨고 그것을 제가 믿음의 선물로 받았다는 그 사실이 확 와닿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장소는 묵상의 자리가 맞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도 말씀을 대하는 자리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군요.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청소년부 김땡땡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한국에서도 주일에는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습관처럼 말입니다. 2년 전 독일로 와서 한마음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전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러다가 청소년 아카데미에서 호세아에 관한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 눈물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미 그 눈물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큐티를 결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매일 큐티를 하니까
제 삶이 변화된 것을 느낍니다. 독일어를 잘 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과 학업, 학교 아이들과의 관계 등등 이전 같으면 참 힘들었을지 모를 일들이 이어졌지만 저는 말씀을 붙들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마음교회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아주 훌륭한 청년부 목사님 밑에서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장소에 관한 사연을 받았는데 아, 이거 하고서는 내가 그거 하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아, 나한테 이게 나왔어 이게. 다시해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지도에 이렇게 그리니까 이렇게 루트가 드러나네. 나도 그 루트에 표시를 해야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저도 그 얘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네요. 한국에 아주 오래전에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왔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요. 엘리자벳 쉐핑이라는 독신 여성 간호사 이야기입니다. 엘리자벳 쉐핑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독일의 비스바덴에서 1880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 쉐핑은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그 어머니도 몰라요. 어머니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이 엘리자벳 쉐핑은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3살이 되었을 때 할머니에게 쉐핑을 맡기고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쉐핑은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9살이 되었을 때 할머니가 또 돌아가세요. 그래서 쉐핑은 10살에 미국으로 갑니다. 어머니를 찾아서. 그런데 그 어머니가 맞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정말 고생하면서 혼자 자랍니다. 자기 아버지 누군 줄 모르고 어머니에게 두 번 버림을 받는 이 쉐핑은 그러나 미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간호사가 되기로 하고 간호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돼요. 어머니는 원래 캐톨릭이었는데 개신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1911년 30살이 되었을 때죠. 한국에서 의료진이 없어서 많은 환자들이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환자들을 치료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이 쉐핑은 미지의 나라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녀는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엄마에게조차 버림을 받고 사랑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지금의 전라남도 광주 또 전주 이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녀는 독신으로 살았고요. 철저하게 조선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었고 그리고 검정 치마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추자도 이런 섬 지역에도 가서 사람들을 돌보고 또 간호 활동을 하고 그녀가 세운 그 간호 학교 아주 초기 형태 한일 여자 신학교 또 지금의 한일 장신대학교가 된 거예요. 그녀는 22년 동안 그 조선의 남도에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며 살았는데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줬고요. 여성들이 아무도 이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고아들을 14명이나 자기한테 독신인데도 입양을 했어요. 14명의 고아의 어머니였고 그리고 과부가 된 여성들을 38명이나 자기 집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으니까 후원받고 또 자기의 생활비를 쪼개서 그 38명의 고아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쉐핑은 쉬운 4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언제나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된장국을 좋아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조선 사람으로 성육해서 살기를 원했던 이 엘리자베스 쉐핑, 그녀의 한국 이름은 서서평입니다. 서서히 평온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끝없이 의심하고 또 믿음에서 갈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자기의 생애를 들여서 불행한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또 섬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대강절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빛을 경험하고 이 예수님 오신 계절에 그 사랑 이야기를 따뜻하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다는 안 왔나? 아, 다 오기 전에 선물 준비해야지. 우리 팀에서 준비한 선물이 왔는데 저도 안 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애들이 뭐.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죠?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최고의 인기 선물이라고 합니다. 정말요? 어머, 오메가3가 아닌가? 네, 슬림에서. 그리고 이건 뭐? 이건 뭐? 오, 만화경? 안, 이건 변기인데? 이건 뭐예요? 누르면 그 변기에서 나는 소리가 납니다. 아니, 뚜껑을 여시고요. 아, 그거는 이제 나중에 비닐을 벗기면 됩니다. 야, 와, 정말 기상천외하네요. 아이들이 이런 것처럼 걸 레고, 예, 미니 레고, 이건 뭐죠? 모펫. 아, 이거는 뭐예요? 크리스마스용 사탕입니다. 사탕, 사탕. 네, 너무 예쁘네요. 다가 이걸 좋아해야 될 텐데. 여러분 오늘 와글와글 멀티플렉스 어떠셨나요? 와글와글이 아니라 너무 조용하다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와글와글 아주 여러분들을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은 집사님 연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야 다음 주에도 만나자.
아, 안 심심하다 그러겠지? 다음 주에는 대표님 만난 이야기 잘 찾아서 다양하고 알차게 준비해봐요. 애썼어요.